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주로 지식, 뭐 교양 관련 컨텐츠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뭐라고 수중 도시라고 해야 되나? 수몰된 도시, 고대 도시가 있죠. 그런데 호주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8,500년 전 해저 거주지라는데요. 신기하죠, 그죠? 아,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 왠지 상어 같은 거 헤엄쳐 다닐 것 같은 그런 곳이네요. 볼까요, 한번? 호주 연안 해저에서 에버리지니, 원주민을 에버리지니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거 어떻게 또 발견했을까? 근데 여러분, 보면 얕은 천혜인 것 같아요, 그쵸? 얕은 바다인 것 같아요. 뭐 스쿠버하다 발견했을 수도 있고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 알수 있겠죠? 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고고학 교수 존 노선 벤저민이 이끄는 연구팀은 온라인 학술지 플러스원에 논문을 발표했다는데 연구팀이 찾은 유적지는 두 곳으로 모두 호주 북서부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은 브리지에르 곳이라고 하는 곳이라는데 해저 2.4m 지점에서 석기가 260점 이상 발견됐다. 야, 석기 시대 문명이군요. 그리고 해저 2.4m니까 그렇게 그죠? 깊지는 않은 곳이네요. 이들 석기는 방사성 탄소 농도와 해수면 높이 변화를 토대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7,000년 이상 된 것이다. 7,000년 이상. 7,000년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네. 그죠? 다른 유적지는 플라잉 폼 해협에 있는데 해수면 14m 아래에 우물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이거는 지어진 지 8,500년 이상 됐다 그러니까 더 이게 오래됐네요. 이들 유적은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에 지어졌다가 해수면이 높아지자 바다에 잠겼을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추운 시기에 그죠? 해수면이 그 낮았을 때. 왜냐면 빙하기에는 그죠? 그 바다 같은 게 고체로 빙하 상태로 있을 테니까 그죠? 해수면이 낮겠죠? 근데 이제 녹으면서 높아졌겠죠? 그래서 대륙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멸망한 그러한 문명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대륙붕에서 고고학적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 인류 역사의 빈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 깊 발견인 것 같은데 잘 따져봐야죠, 그죠? 뭐 어떻게 됐나? 증거들이 있을 테고, 그죠? 이번 발견으로 7만 5천 년전 아프리카 대륙을 탈출하고 5만 7천 년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벗어난 에버리지니가 이르면 3만 1천 년 전부터 오세아니아 대륙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탈출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쭉 와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쭉 와서 호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지금 석기를 지금 이렇게 발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죠? 뗀 흔적이 여실하네요. 그렇네요. 그죠? 인간이 만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호주 북서부에 여기,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이렇게 보면, 여러 개 섬으로 돼 있는데, 다 얕은 바다인 것 같고, 그죠? 근데 진짜 빙하기 때는 여기 다 드러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죠? 야, 재밌는 소식이네요, 이거. 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명의 이게 흔적이 발견된 게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진짜 그 우리 인류사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학설을 또 추가할 수 있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도 섬들이 작은 섬들이 다 흩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요 아래도 쭉 보면 이렇게 긴 대륙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데도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